전남 진도군은 현직 군수의 3선 연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군수 자리가 무주공산이 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출마 예정자들이 난립했고 다자구도 속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도군수 후보를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직 군수의 3선 연임을 끝으로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하는 진도군수 선거. 지역 정치인과 공직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하며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선 5명의 출마 예정자가 본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김상원 전 진도군 의회 의장은 3선 군의원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3선 군의원을 지낸 김인정 전 의장도 분주하게 표밭을 다지며 군수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박윤환 전 감사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으로 진도군에서 공직을 마친 이학래 전 기조실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군과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는 야권 후보 2명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임업에 종사하는 차현지 씨가 농심을 파고들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2번 연속 도전장을 내민 김희수 전 진도읍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서력전을 준비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진도는 역대 군수선거에서 경찰과 공기업 등 공직자 출신들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 모두 7명의 출마 예정자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량감 있는 인물과 새로운 인물 사이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